남은 나물의 재활용은 찌개를 할 거거든요. 더 이상 나물을 식구들이 지겨워서 안 먹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. 근데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물에 한번 헹구시는 게 좋아요. 헹구시면 간이 좀 빠지잖아요. 헹구는 게 너무 아깝다 싶으시면은요, 이거를 꽉 짜시면 돼요. 그러면 안에 있던 국물이 나오거든요. 촉촉하게 보관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꼭 짜시면은 안에 들어있던 양념들이 좀 빠져나옵니다. 나물을 남겨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념만 버리시는 게 나아요. 이렇게 이제 꼭 짭니다. 찌개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물론 이렇게 미리 조리하지 않는 이 나물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치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여기다가 멸치를요, 20마리 정도 다시마를 넣는데요, 아, 좋은 다시마입니다. 조금 두껍거든요. 손바닥 하나만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한 개 넣을게요. 그리고는 육수를 낼게요. 물론 저는 멸치가 이렇게 늘 바삭 말려져서 실온에 보관 중입니다. 바삭 말리면은 실온에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공기만 통하면 되거든요. 먼지는 들어가지 않게 공기만 통하게 보관하시면 괜찮습니다. 베란다 같은 데다가요. 6분 끓이고 난 다음에 건져 낼게요. 멸치가 불을 낮춰서 끓여야지 국물이 많이 안 줄거든요. 안 그러면 국물 많이 줄어요. 건져 내시면 되는데요. 다시물을 건져 내면은요, 된장을 넣으시는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, 저는 일단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양념을 꽉 짜냈다고 해도 속에 양념이 배어 있거든요. 그래서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혹시 짤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한 스푼만 넣고요, 나물을 넣고 끓이시면서 양념을 조금 더 조절하세요. 아무 양념이 안 된 나물을 넣으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양념이 된 나물을 넣으실 때는 된장 조절하셔야 돼요. 고추잎과 부지깽이 나물, 곤드레 나물, 치나물 다 양념을요 다 꼭 짜낸 겁니다. 짜내거나 아니면 너무 짜면은 짜내거나 아니면 헹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서 넣으셔도 돼요. 상어 이모의 치나물 활용편, 제가 치나물을 이런 식으로 장에 푹 끓여내는 영상도 있거든요. 그것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. 대파만 조금 넣을게요. 양파는 제가 넣어도 되는데 안 넣는 이유가, 제가 양념 만들 때 올리고당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아무리 꼭 짜내고 했다 해도 안에 조금 단맛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덜건할까봐 양파는 안 썼습니다. 된장은 한 스푼으로만 하면 되고요. 그래서 한 스푼 먼저 넣어보고 싱거우면 좀 더 넣으시면 됩니다. 불을 낮춰서요, 이렇게 한번 끓이시면 되는데, 나물이 조금 질렸다 싶으신 분은 조금 더 끓여도 되는데요, 저는 그냥 이대로 한번 익혀서 먹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가지 나물을요 드실 때는 이렇게 다 섞으셔도 돼요. 따로따로 안 하셔도 되고 된장 국물 겸사겸사 해서,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나물보다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국물과 같이 떠먹을 수 있는 보름 나물 된장찌개입니다. 완성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